올해 5월 9일로 취임 1년이 지났잖아요. 6월 그렇죠. 9일 1년 1개월도 지났어요. 앞으로 나아지기는 커녕 나쁜 짓만 할 게 분명하니까 네. 내일 디데 여러분 내일, 내일 민주노총 진보연대 전국농민의 총연맹 네. 여기가 한국민주주의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치열하게 노동운동 민정운동을 하는 그룹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민주노총 농민의 그다음에 진보연대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노동자 농민 재야시민단체 그러니까 아직 민변 참여연대 경신 환경운동연합은 이제 온건 진보 시민단체들이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아직 퇴진 대열에 오진 않았어요. 그래도 박근혜 퇴진 비상국무위원 때 2,300개 단체가 모였을 때 네. 그때 주축이 이제 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뭐 녹색연합 경실련 등이 있어야 돼요. 온건 시민단체가 네. 근데 아직 거기는 결합은 했지만 박근혜 퇴진 비상국무위원 때 주축이었던 네. 노동자 농민, 민중, 빈민, 재야단체가 대규모 퇴진운동범을 내일 출범시킵니다. 내일 출범하는군요. 예, 오전에. 네.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연대해서 네. 강력하게 투쟁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강제징용 구류 외교 반대 집회만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진보정당 중에 기본소득 등이나 진보당 등이 먼저 퇴진이나 탄핵을 들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야당들 공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민주당도 총선 전에 퇴진이나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더 생기는 거고 설령 총선 전까지는 총선 앞두고 하기가 무리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네. 예를 들면 총선 공약으로 윤석열 탄핵이나 퇴진 걸고 총선에서 200석 이상 야당들이 얻고 바로 탄핵 퇴진을 돌입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요. 점점 그냥 그동안은 커지고 있다. 행동만 했으니까 네. 야당들도 압박을 덜 받았어요. 아하. 또 진짜 정말 이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대 노총의 조합원들과 가족이 합치면요. 네. 천만 명 가까이 돼요. 그렇죠. 노동자 농민 그러니까 양대 노총의 조합원 네. 농민들 그리고 그 가족들 하면요. 천만 명 안팎이에요. 아. 이분들이 퇴진에 나서는 거예요. 탄핵에. 큰 힘이 그래요? 된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번 토요일 날 나오는 거 너무 좋은데요. 네. 그 수위를 더 높여야 됩니다. 아, 수위를 높여야 최소한 된다. 규탄이나 심판을 넘어서 네. 윤석열 아웃 정도는 이야기해야죠. 아 이것도 제가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것도 매우 바람직한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이제 아, 성남 중소 도시에서도 네. 서울 말고 촛불 행동이 있는 단체에서는 이미 퇴진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요 좀 중견 도시에서도 집회가 확산되는 거. 지난 금요일날 성남 비상시국회가 제1차 퇴진 집회를 했어요. 네. 500명 안팎이 모였어요. 야탐역 광장에. 꽤 많이 모였어요. 꽤 많이 오셨네요. 제가 가서 직접 발언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거기서 한쪽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받고 한쪽에서는 퇴진 서명 받고 네. 이게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제 어허. 2016년이랑 비슷하게 분위기가 가는 거예요. 촛불행동, 꼭 촛불행동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비상시국회 이름이든 윤석열 퇴진 범국민운동본부 이름이든 네. 촛불행동 이름이든 좌우 중도 태극기 촛불 연합의 이름이든 각자 자기가 속했거나 선호하는 단체나 단위로 가서 네. 서명도 하고 집회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러다가 7월 15일 날 지금 윤석열 퇴진 범국민 대회가 윤석열 퇴진 본부 한다는 거예요. 내일 네. 발족하는 그리고 촛불 행동 전국 집중 집회가 있어요. 이럴 때 한번 대규모로 100만 명 모여 보자 이런 거죠. 네.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 근데 지금 이 서범수 네. 국민의힘 의원이 이 주장하는 그 내용 요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진짜 황당하고 이런 가소롭더라고요. 예. 이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 주최원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집회 당시 행사 비용이 331만 원에 불과했는데. 15차 집회 행사 비용이 1억 767만 원이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결국에는 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현장 모금액이 7,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부금품법 1,000만 원 이상 기부금 모집하는 경우 지자체에 등록하게 돼 있는데 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확인한 결과 촛불행동 기부금품 모집단체에 등록하지 않았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쾌하게 설명드릴게요. 네네. 2016년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때 2,300개 단체가 모였고 제가 23번의 대규모 집회를 해서 네. 박근혜를 끌어내렸잖아요. 그쵸. 그때 인기를 얻은 게 윤석열인데 네. 그때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때 극우 단체들이 저를 똑같은 저 논리로 고발했어요. 그래요. 그걸 무혐의한 게 박근혜 아니 윤석열 한동훈입니다. 그런가요? 그때는 국민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우리 편인 척하면서 진보기인 척하면서 네. 야간 집회
우리가 하고 그걸로 지들이 인기를 얻었잖아요. 이제는 지들이 집고 나니까 이 촛불 시민들이 민주 시민들이 싫으니까 탈압해야 되니까 야간 집회 못하게 하죠. 네. 일반 집회도 못하게 하죠. 이제 지들이 무혐했던 그 논리로 우리를 다시 무슨 횡령사범이니 기부금법 위반이 네. 뭐라 하잖아요. 요, 요 문제를 짚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기부금법은 악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악법이다. 천만 원 이상 기부를 하는데 국가에 뭐하러 신고를 합니까? 사람들이 기부합니까, 여러분? 불투명한 단체나 사기 단체. 네. 지금 기부하는 건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데만 기부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부를 한 사람들한테만 국가가 지자체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네. 기부하신 분들에게 알려주면 돼요. 이렇게 썼다라고 투명하게. 지금 다 수입지출력 다 공개하고 있어요. 촛불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 받는 복지단체들이나 사회적 약자 지원단체들을 비리로 몰아갔는데 네. 보니까 대부분의 윤석열 정부 비판단체들은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패한 거예요. 노조와 달리. 반향이 없어요. 왜? 예를 들면 민변 참여인데 민생경제연구소 이런 데 돈 한 푼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한 거예요. 아하.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단체들을 횡령 단체로 몰아가려고 그랬는데 네. 국민들이 알아보니까 하나도 이분들은 정부 보조금을 안 받는 거예요. 우리 정부 보조금 받는 데 뭐냐면 무슨 노인 지원 단체, 사회적 경제, 사회적 약자들 지원하는 단체, 장애인 단체, 네. 복지 단체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는 정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실수나 잘못이면 그건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느 정권이랑 해왔던 거예요. 네. 근데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청와대 국정기획수색까지 국정기획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10년 때려자기 나쁘다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퇴진의 선봉에 있는 촛불행동을 음해하고, 이제 또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하. 자, 기본법은 시민단체나 전 세계에서 다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시민들하고 시민들이 알아서 기부하고 공개하면 된 거지. 그걸 정부한테 독재 정권 시절에 만든 법입니다. 아. 민주화 단체나 민간 단체들이 함부로 네. 힘을 못 얻게 하려고 돈이 생기면 힘이 생기잖아요. 조직원이 생기면 못 만들게 국가보안법으로 결사를 못하게 하고 네. 기부금법으로 기부금을 못 걷게 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근데 자, 그 기부금법마저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2010년대 저희들이 박근혜 퇴진 비상구는 한번 집회할 때 5천만 원 1억씩 들었어요. 몇백만 명 모이니까. 그렇죠. 그때 제가 고발당했잖아요. 무혐의 근거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건 불특정 다수한테 신고를 안 하고 기부금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천만 원 이상을 요건. 네.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기부를 받을 때예요. 그러면 그 말은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 노조원이나 시민단체가 시민단체가 회원이나 오마이뉴스가 무슨 캠페인 하면서 1만인 클럽의 회원들이 10만인 클럽 회원들이 받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자 우리가 현장 모금을 했잖아요. 네. 지금도 현장 모금 7천만 원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박근혜 퇴진 때는 너무 사람들이 돈 내기 때에서 모금통을 돌렸어요. 아, 예, 맞아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모금통 돌리는 걸 헌금통 돌리는 것처럼 교회에서 부담 그게 폭력이고 부담이다.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돌리지도 않아요. 부스에 그 집회 부스에 있으면 모금통이 딱 하나 있어요. 지나가다가 모금통 있네.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만 내고 간 돈이에요. 그럼 그 돈은 뭐냐? 2016년에 윤석열 한동훈이 저를 무혐의했을 때 네. 그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아니라 그 집회에 오신 분들이 일시적인 후원회원 아하. 그다음에 참가비 네. 자 100만 명이나 50만 명 모이면 박종희 기자님 여러분 네. 돈이 얼마나 들어요? 무대, 그렇죠. 조명, 음향, 음향. 크레인 네.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 질서 네. 그다음에 자봉단 밥이라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아무리 자봉단이지만 간단한 뭐 비용 그게 해서 100만 명 안팎 집회 때는요. 5천만 원에서 1억이 들어요. 실제로. 그것도 최대한 음향업체나 조명업체한테 우리가 좋은 일이니까 좀 싸게 해주세요. 그러면 네. 음향사장이나 조명사장도 뭐라 그러냐면요. 그래요. 좀 시가보다 낮게 해드릴게요. 우리도 좋은 일인데. 이래요. 그분들이 뭐 안 돼요. 제값 내서 그러지도 않아요. 네. 최대한 아껴서. 근데 아껴서. 그때 논리가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예. 참가비. 어허. 참가한 사람 입장에서 참가비. 내가 소리를 들으려면 화면을 보려면 조명이 무대가 너무 멀어. 그러면 가운데 LED 무대를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영상 장비가 있어야 돼요. 음향 장비하고. 네. 내가 이 집회에 참가했을 때 소리도 들리고 무대도 봐야 되니까 조명도 있어야 되니까 내가 만 원 내겠다. 이거예요. 참가비거나 일시적인 회비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마치 디프리 가면
그게 영속적인 모임이 아니어도 한 번 갈 때도 5천 원, 만 원 내고 2만 원 막 내고 그러잖아요. 등산 끝나고 디프리 가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 그때 그걸로 저를 무혐의했다니까요. 아... 윤석열 동원이. 그래놓고 이제는 그게 기본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하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했다. 야 진짜 매일경제나 이런 정말 수고 언론들 정말 문제입니다. 야 단독이래요. 무슨 뭐 대규모 특종인 줄 알았어요. 네. 뭐 누가 보면 진짜 엄청난 횡령이 있어요. 처음에 300만 원인데 어떻게 나중에 3천만 원, 10배, 9천만 원, 30배가 되냐 이거잖아요. 네. 아니 여러분 처음에 제가 8월 달에 윤석열 퇴진 집회할 때 진짜 300명 모였어요. 300명. 그러니까 몇십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작년 10월에 바이든으로 들린 사람 다 모여라. 아, 예. 그때 몇만 명. 그다음에 11월 달에 민항이랑 막 모이고 그럴 때 막 30만 명, 40만 명 하니까 늘어났죠. 당연히 300만 원 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비례해서 늘어나는 100만 거죠. 100만 명 가까이 모이거나 50만 네. 명만 모여도 아무리 싸게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도요. 5천만 원 안팎이 들어요. 당연히 늘. 근데 이게 우와 300만 원 쓰던 놈들이 5천만 원 썼다. 6천만 원 썼다고 이게 비리라고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그게 기자가 박종호 기자님도 기자지만 기자가 서범수원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 딱 보면 아니 의원님 보좌관님 아니 300만 원 모일 때 100만 원 드니고 30만 원 모일 때 네. 당연히 몇천만 원 들겠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고 오히려 지적을 해야죠. 그걸 단독이라고 특종인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수구 언론하고 네. 딱 결탁해가지고 정치검찰을 결탁해서 맨날 야당과 송영인과 이재명 죽이기만 시도하고 별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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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 싹 공표해서 마치 엄청난 악마이고 마녀인 것처럼. 네. 자. 근데 뭐가 나왔어요 도대체? 지금 이재명 송영길 조사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이 사실 이제 서범수 의원의 이 얘기에 대해서 뭐 촛불행동 측에서도 입장이 나왔고 또 안진걸 강력한 대응을 부장에. 하긴 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이미 수도 없이 우리가 대규모 집회 때 그 단체에서 고소됐지만 전부 다 무혐의 된 겁니다. 네, 강력히 대응하겠다. 참가비이자 일시적인 후원 회원들. 네. 다 그리고 실제 와서 돈 내는 분들이 강제로 냈습니까? 그렇죠. 아니 박 기자님도 이제 와서 뭐, 네. 만 원 낸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가 낼 때 어떤 취지로 돼요? 솔직히 그냥 여러분. 아이고 우리 큰 행사를 하면 돈 들 텐데 아이고 지금 이 집행부가 어떻게 그걸 다 내. 연대하는 나도 지금 참가비로서 이곳에 일시적인 후원회원으로서 네.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전국을 순회하면서 네. 막 상가집도 막 가고 돌아다니면서 집집만 다니면서 돈 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집회 오신 분들만 딱 참가자들 네. 집회 안 온 사람 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집회 오신 분들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처럼 윤석열 퇴진 촛불행동처럼 오신 분들이 네. 일종의 정식 회원 가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후원회원으로서 마치 등산이 끝나면 디프리 할 때 작출하는 것처럼 네. 아이고 너무 비용 많이 들겠네 나 만 원 딱 내고 그러면 촛불행동 그 시민들에게 그 수입 지출 내역 정확히 공개하고 있고 지금 적자예요 적자 몇천만 원 그게 공개되어 있어요. 매번 집회할 때마다 어디에 썼는지 싹 나와 있어요. 뭐 네. 무대 얼마, 조명 얼마, 음향 얼마, 크레인 얼마. 세부 항목으로 딱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아주 투명한 거예요. 물론 국민들께서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구체적,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면 네. 항목도 더 세부적으로 할 용의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자 안진걸 소장과 월요일 아침 오마이티비 열어가고 있는데요. 안진걸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네, 10만 명 돌파한 안진걸 TV. 감사합니다. 아유, 아,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0만 명 넘을 거라고 아니 글쎄요 감히 예 생각하기 좀 쉽지 작년 않았었는데. 1월에 시작했거든요. 아. 비교적 빨리 된 편이죠 저희들 또 근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것 실버 같아요. 버튼 신청하셨어요? 이제 하신다 하더라고요.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시간 걸리면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좀 걸려요. 야, 자세함 축하드리고. 저는 뭐 안진걸 TV는 아마추어 유튜브고 네. 투쟁 현장, 기자기 현장 알리는 유튜버지만 정말 저는 제일 기쁜 게 오마이뉴스가 오마이티비가 153만을 돌파한 겁니다. 그래요. 지금 모든 진보 개혁 방송에서 가장 선두 주자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가 108만, 네. 매불쇼가 110만, 김호준의 겸손님들다 132만, 네. 다스바이드가 130만이에요. TBS 한때 잘 나왔는데 그것도 130만인가 밖에 안 돼요. 아직. 150만 넘는 데는 유일하게 오마이티비예요. 네. 그다음에 뭐 김용민 TV, 팩트 TV, 뭐 새날 네. 우리 범진보 유튜브도 있잖아요. 아직 100만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어차피 진짜 한국은 검찰하고 언론이 나라 망친 거예요. 그 사람들 윤석열 한동훈 괴물을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비호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결탁해갖고. 그러니까 언론을 다 버리십시오. 신문을 다 끊고 보는 신문도 없으시겠지만 TV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MBC 중심으로 보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보고 네. 그다음에 범진무구 유튜브를 보고 그다음에 좀 작은 유튜브들 키워주시고 네. 10만 20만 원 넘어가게 만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예.